일단은 네. 그 18개월 된 아이가 손 빠는 건 문제가 안 돼요. 이때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좀 자기 몸이나 이런 거를 감각이나 이런 거를 익히고 하면서 자기 감각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요. 긴장을 또 풀고 이러는 거라서 문제가 안 되니까 좀 내버려 두시는데 네. 너무 빨아가지고 혹시 이게 이제 구강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겨 습관이 될까봐 염려가 되시면 네. 그럴 때 살짝 손 빼셔서 물컹물컹하게 잡힐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로 아이가 관심사를 좀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좋겠고 5세 된 아이가 여전히 빠는 거는 그거는 아마 이 아이가 지금 긴장이 좀 높아서 그걸로 지금 푸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아이는 이럴 때는 자꾸 뭐 하지 마 그러면 아이들이 사실 이게 심리적인 저항이 생겨서요.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요. 그러니까 그럴 때도 마찬가지 살짝 다른 걸로 너 지금 엄마랑 같이 이거하고 놀자. 이렇게. 그래서 얘 뭐 손가락 빠는 거를 자꾸 집중해서 지적을 하지 마시고 아 너 일로 와봐 엄마랑 이거 하고 놀자 한다든지 엄마랑 같이 뭐 좀 하자 하고 플레이 그러니까 이게 저 색촬영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로 주물럭 주물럭 해서 뭐 만져가지고 만들어서 작품을 만든다든지 종이접기를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손으로 긴장을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. 대부분 손을 빠는 게 잠자기 전에 그러거든요. 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엄마랑 분리되어질 때 아이들이 이제 이 긴장감 때문에 이거 손을 빠는 걸로 긴장을 이게 낮추려고 손을 많이 잠자기 전에 빨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아이들이 엄마가 손을 이렇게 뭐 좀 잡아준다든지 옛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책을 좀 읽어주신다든지 이런 걸로 얘가 잠들기 전에까지도 여전히 너랑 나랑 엄마랑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를 좀 알려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네.